우리의 수승신성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신다고 하시던데 네. 어떤 프로젝트예요? 네, 이번에 저희 청소년 수원교구 청소년위원회에서 대림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예수성심성원 프로젝트라고 청년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보고자 이번에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 모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책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온라인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우리도 한번 이거 청년들 대상으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이제 어머니들과 제가 이제 기도로서 나눔만 하는데 부모님들이 진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부부 관계도 되게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나눔을 듣다 보니까 내가 100번 강론을 열심히 준비하고 가르침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도로서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저희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책을 네. 읽고 네. 기도하고 네. 그걸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면 돼요, 청년들이? 저희 수원교구 제12대리구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이제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게 될 거예요. 그 카페에 이제 게시판이 올려오면 그 책의 내용을 읽고 같이 그 느낀 점을 쓰고 올리면 이제 신부님들이 담당 신부님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청년들이 어떤 거를 느끼시길 바라시는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교리, 이렇게 좋은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직접 기도하고 하느님을 체험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혼자 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책을 보고 네. 기도를 혼자 해보고 또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책은 이제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라는 자크필립 신부님의 책을 읽게 되었고요.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라는 이 책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하루에 한 7페이지 정도 꾸준히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눔을 가지면서 한 달 동안 한다면 좋은 의미 있는 열매 맺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초등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장애아질학교 교사 그리고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매님들. 아! 잘 알겠습니다.